제게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상용 이스타나 튜닝 차량인데 완성된다면 승합차 중에서는 가장 크고 멋진 캠핑카로 탄생할 것 같아서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.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더욱 다양한 캠핑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 역시 워낙 다양한 고객님들의 디자인이 무척 궁금하네요. 이스타나 캠핑카 내부가 엄청나게 긴 편인데 그 와중 레일을 직접 제작하여 확장시킨다면 실내가 7m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줄 차량은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. 자, 자작나무로 제작한 내부 풀옵션 스타렉스 벤 캠핑카입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냉동고가 이렇게 있는데 외부로 반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가 있고 요 아래 이제 또 넓은 수납장이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수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 샤워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요 사이즈 높인데 여기 앉아서 사람이 편하게 식사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높이로 잘 제작을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사이드에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데 물건이 들어가면 빠지지 않게 잘 만드셨고요. 그리고 이제 내부 사이드 테이블이 있어서 바깥에 불을 보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둘이서 앉아서 오손도손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저 사랑도 나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납장이 또 한쪽에 있고 또 그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사이드 수납장이 이제 크게 있습니다. 저 여기에 많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고요. 자, 인버터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셨고 여기도 이제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기는 기본 300A를 갖다가 인산철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문하실 때 나는 500이 좋다 600이 좋다 그거는 이제 그 유저분들 마음대로 추가 옵션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에는 이제 각종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장들이 바닥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매트가 없는데 매트를 갖다 따로 주문하셔도 되고 이 전체 이 벤이라 전체 이 엠보싱이 되어 있습니다. 방음장치도 되고 방안도 되고 해서 이제 요것만 나는 따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따로 되고 그 다음에 침상만 따로 해달라면 침상만 따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전 싱크대를 나는 요것만 갖고 싶다 그러면 요것만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 가격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여기 대표님도 전체 가격 따지기가 힘들다고 하시네요. 모든 그 캠핑카 제작 의뢰 시 디자인이 모두가 다 틀리다고 합니다. NC 기계도 있지만 한 가지 모양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없고 전부 다 디자인이 다르다고 하네요. 야, 여기 수납장이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외부 테이블도 있는데 한번 나가서 볼까요? 자, 이렇게 외부 테이블이 있어서 이제 둘이서 오손도손 식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아중 레일이 달려있어서 편하게 싹 뺀 다음에 요걸로 그냥 받침대를 갖다 끼시면 돼요. 끼시고 테이블은 더 뺄 수가 있습니다. 더 뺄 수 있는데 여기도 빼고 여기 앉아서 식사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요걸 열어서 아래에 보면 내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이 또 있습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모두가 자작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 자작나무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.